네, 오랜만입니다. 자발적 작업인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 길었죠. 네.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집에서 그 욕실에 환풍기가 고장이 나서 동네 철물점 가서 새로 하나 장만했거든요. 근데 좀 황당한 일을 겪어서 새건데 보이나 색깔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막 흠도 있고 특히 팬 쪽에 색깔이 이상해. 그래서 내가 물어도 사장님께 이게 왜 이러냐고. 다른 거 없냐니까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용자지 용자. 이것밖에 없으니까 사기 싫으면 말하고. 어떡해요, 팬은 멈췄고 고쳐야 되는데.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달라 그랬습니다. 얼마냐고 물으니까 여기 있네요. 보이죠? 14,000원.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현금으로는 14,000원이고 카드랑 보관세가 붙는데 뭐 10%겠죠? 근데 생각해봐요. 카드로 하면 이제 그 업체의 그 수입이 공식적으로 잡히는 거죠. 근데 현금으로 하면 안 잡힙니다.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거죠. 작은 업체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영업에 타격이 있을 정도는 아니거든요. 너무 당당하게 카드로 한 부가세가 붙는다 그러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죠. 이게 야, 아직 이런 데가 있구나. 굉장히 좀 이렇게 소비자로서 불쾌하기도 하고 정직하지 못한 게 뻔한데 눈에 보이는 어거지를 쓰니까 좀 불쾌하기도 하고. 이건 안 되죠. 이게 왜냐니까 서로 손해잖아요.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정직하게 내야 될 걸 안 내면 다른 데서 더 내야 되고. 또 하나 고민스러운 게 이게 판매가 많이 된다. 그 가게 입장에서 내가 많이 안 팔았으니까 카드 매출로 잡히는 게 얼마 없으니까 세금을 덜 내겠죠.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팔렸으니까 물건을 떼와야 되잖아요. 그럼 가게에서 나가는 물건 없는데 계속 물건을 떼와야 된다. 그럼 이 떼오는 것조차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금액을 안 쓰고 소위 이제 금액을 속인다든지. 그러면 이게 하나가 아니라 계속 맞물려 가지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이러면서 나라 자체가 정직하지 못한. 그래서 당장에 이 사장님이 좀 뭐 몇천 원 혹은 더 이상의 이익을 보겠죠. 근데 이게 만연해 버리면 국가적으로 손해인 거죠. 뭐 단적으로 그거 있잖아요. 그 왜 나일론 환자. 아프지 않은데 교통사고가 나는데 뭐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막 죽을 듯이 달라들고 소위 나일론 환자 병원에 서류상으로 입원해 있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안 되는 거죠. 그게 국가적으로 소리 정직하게 써야지면 괜찮은데 누군가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처럼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그 사람들 도와준다고 손해를 보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. 하여튼 뭐 정직한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. 정직하게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혼자 살고 다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그릇이 되려면 정직이 기본이.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또 이왕이면 태도도 더 친절하고 공손하게 그래야 서로 기분 좋은 거지. 센 척하고 막 그렇게는 서로 다 망하는 시대 같습니다. 네, 이 커플이 공사할 때